방금 물 마시려고 컵을 가져왔다가 컵을 아예 깨버렸어요. 큰일 났다. 안녕하세요, 채소입니다. 오늘은요, 제가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 요 클리니크 치크팝, 누드팝의 저렴이를 찾아보는 영상을 가져왔어요. 제가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 요 누드팝이 원래는 색감이 좀 흔하지 않아서 인기가 더욱더 많았던 블러셔잖아요.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요 누드팝의 저렴이를 겨냥한 제품들이 출시가 돼서 비교 리뷰를 해보려고 가져왔어요. 지금은 블러셔를 빼고 모든 메이크업을 다 했는데요. 요쪽은 누드팝을 발색을 해놓고 반대편 부분을 좀 바꿔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오늘은 좀 발색을 보여드리는 영상이다 보니까 블러셔의 색감을 조금 더 강하게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진짜 너무 예쁘다. 이 정도로 발색을 해볼게요. 반대쪽에 하나씩 비교를 해볼 건데 먼저 요 홀리카홀리카 홀리카홀리카 피스매칭 블러셔 카인드 누드를 발색을 할 거예요. 이 제품은 제가 지난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. 발색을 해볼게요. 털어서 이거 진짜 이 제품은 손목에 발색을 했을 때도 비슷하다고 느꼈는데 볼 위에 올렸을 때 더 싱크로율이 높아지는 그런 블러셔예요. 어떤가요? 정말 비슷하죠? 홀리카홀리카 카인드 누드는 제가 발색을 했을 때 누드팝보다 흰기가 조금 더 느껴지고 발색이 더 연하게 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. 근데 이렇게 볼 위에 발색을 하면은 누드팝이랑 정말 비슷한 느낌으로 발색이 되는 블러셔예요. 이거는 누드팝 저렴이로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다음은 요 이츠스킨 라이프 컬러 팔레트 요쪽에 있는 요 누드펜이라는 색상을 발색을 할게요. 이렇게 본통만 보면은 누드팝이랑 좀 비슷해 보이죠? 이것도 발색을 해볼 건데 상대적으로 이쪽이 조금 더 빛이 많이 들어와서 이쪽이 좀 어두워 보이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잘 지우고 어떤 걸로 수정을 하지? 저 이거 또 샀잖아요. 미샤 초보향 비비크림. 이거 지금 7통째입니다. 근데 전에 쓰던 게 조금 남았는데 안 보여가지고 그냥 이거를 새로 뜯으려고요. 뭐지? 다시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주고 이츠스킨 누드펜을 발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품은 손목에 발색을 했을 때는 누드팝보다는 색감이 조금 더 진하게 올라온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. 볼 위에 발색을 했을 땐 또 다른 느낌이겠죠? 오! 이것도 비슷한데? 요 이츠스킨 누드펜은 색감 자체는 좀 비슷하거든요? 근데 볼 위에 올렸을 때 확실히 조금 더 진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요. 근데 컬러 구성이 좀 좋다 보니까 요 팔레트를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발색을 해준 다음에 베이스 묻은 퍼프로 살짝 이렇게 눌러주면은 그러면 되게 비슷해요. 우리나라 로드샵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거 어제 구매를 했어요. 토니모리 치크톤 싱글 블러셔 파우더 타입 누드 판타지예요. 이거는 다 찢어버렸어. 이 제품은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색상이거든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제품인데 여기를 닦아내고 발색을 해보도록 할게요. 먼저 손목에 발색을 했을 때는 이 컬러 역시 누드팝이랑 색감은 비슷했고요. 다만 아쉬웠던 점은 이게 펄감이 좀 느껴지더라고요. 그런데 약간 발색을 했을 때 퍼석퍼석하게 발색이 된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어요. 근데 볼 위에 올렸을 때는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. 발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이렇게 직접 발색을 해보니까 펄감이 좀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. 오, 와 진짜 와 어떻게 이렇게 좀 비슷비슷하게 잘 만드셨지? 오 진짜 이것도 괜찮은데?
어떤가요? 요 토니모리 누드 판타지가 확실히 좀 누드팝에 비해서는 약간 더 붉은기가 올라오는 느낌은 있어요. 근데 약간 이렇게 살짝 색감을 더 잡아주면은 누드팝이랑 더 비슷한 느낌이 확 드네요. 우리나라 로드샵 정말 짱인 것 같아요. 요 세 가지 모두를 누드팝의 저렴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굳이 한 가지만 뽑아보자면 먼저 저렴이라는 이름답게 가격도 확실히 좀 저렴해야겠죠. 그래서 요 이츠스킨 팔렛보다는 이렇게 단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요 두 제품 중에서 좀 여러 색감이나 이런 질감을 고려를 했을 때 토니모리 누드 판타지보다는 요 홀리카홀리카 카인드 누드가 가장 요 클리니크 치크팝, 누드팝에 가깝다라고 느꼈어요. 그래서 꼭 한 가지의 제품만 구매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홀리카홀리카 카인드 누드를 테스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렴이 소개는 이렇게 해드렸고 번외로 비슷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맥 웜소울이랑 비교 발색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비교 발색을 했을 때 맥 웜소울이 조금 더 오렌지빛이 느껴지거든요. 누드팝이 베이지빛, 피치빛이 섞여있다면 웜소울은 베이지빛, 약간 오렌지빛이 섞여있는 그런 색감이에요. 마지막으로 발색해보네요. 이 웜소울을 발색해보도록 할게요.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블러셔인데 요런 느낌? 확실히 누드팝보다는 색감이 조금 더 진한 느낌도 들고 상대적으로 오렌지빛이 확실하게 더 느껴지는 제품이에요. 이렇게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누드팝의 저렴이 찾기 리뷰를 모두 해봤고요. 사실 요 클리니크 치크팝, 누드팝이 약간 재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살짝은 부담이 느껴질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린 저렴이들도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리뷰가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